정말 사실입니까?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얼굴이 이 얼굴로 이 얼굴이 이 얼굴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몸부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보면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에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키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요. 키를 재는 단위가 여자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171부터 174까지는 175, 176부터 179까지는 180, 이렇게 5단위로 끊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대체 남자들은 키를 왜 속인 거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48이요. 속였죠? 그리고 기계 부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장난 기계를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먼저 아 이거 그 다음 하는 말은 내가 고칠게. 마지막에 하는 말은 사람 불러야겠다 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인 남자들의 공간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남자들이 상황에 따라 찾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술을 마셨을 때 남자들이 찾는 공간입니다. 펀치기계, 야구 연습장, 전봇대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했을 때 모두 술집만 가는 걸로 알고 계셨죠? 네.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은 술집, PC방, 다음은 술집, PC방, 그리고 술집, PC방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메비우스의 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공간은 남자들의 어떤 공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는 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자들을 지배하는 공간으로 남자들은 온통 여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짜. 여기 작은 여자친구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공간은 바로 처음 본 여자였습니다. 진짜.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신 박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럼 특별히 남자들 군대 인사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예. 그럼 부대 출연! 박사님께 대하여 경례! 흐흐흐! KBS